안녕하세요. 크리스틴 오이고요. 렉스 그룹의 대표를 맡고 있습니다. 창업을 할 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저는 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해서 뭐 사무실을 거창하게 얻거나 렌트를 내가 좋은 데 얻거나 이런 거 절대 다 하지 마시고 집에서 작은 돈으로, 자본금으로 일단 내가 어떤 아이템에 전문성이 있는지 그걸 기반으로 내가 이걸 어디에다 팔지를 생각을 해서 먼저 시작부터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업체는 지금 한국 브랜드를 주력으로 하고 화장품 기준으로 전체 35가지 브랜드 총 950개까지의 제품을 취급하고 있습니다. 메인 주류인들을 젊은 친구들, 티네이저를 타겟으로 하는 화장품 수입 유통 업체입니다. 저는 미국 내에 백인 주류도 상대를 하지만 미국 내에 중국 분들도 상대를 하기 때문에 반드시 가야 할 곳이 명동이에요. 그러면 다른 걸 보지 마시고 제가 그냥 straightforward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자, 롯데 면세점 가장 커요. 면세점 중에서 중국 아이들이 가장 많이 가는. 그럼 거기 면세점에 가서 매대에 있는 제품들만 보면 돼요. 그 매대에 있는 제품들은 그 면세점에서 판매 10위 안에 드는 제품들만 모아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 보고 와도 저는 큰 소득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명동 거리, 메인 거리가 하나가 있잖아요. 그 거리에서 또 지나가면서 매대 밖에 나와 있는 제품들만 보신 다음에 브랜드, 그 다음에 뭐 제품 이름을 생각을 해서 그 업체에 컨택을 해서 또 저는 미국에서 이런 식으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데 트라이얼 오더를 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항상 진행을 하죠. 가장 중요한 건 어떤 사람을 만나느냐기보다 사람들이 지금 어떤 트렌드를 형성하고 있느냐를 먼저 봐야 되거든요. 이 비즈니스, 특히 패션과 뷰티는 빨리 이동하는 선두자만이 성공을 할 수 있어요. 혹시 자금적으로 여유가 없거나 리스크 테이크를 하기 어려운 분들은 저처럼 선 주문을 받고 이동하시는 게 좋다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로는 꼭 비즈니스 해야 하는데 창고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사무실이 있어야 하는 것도 절대 아니에요. 집에서 팩스 한 대, 컴퓨터 한 대로도 시작할 수 있는 거고, 저는 1년 동안 그렇기 때문에 사무실과 창고가 없었어요. 자체 창고도 필요 없는 이유가 저는 한국에서 물건이 들어오면 쉬핑 에이전트가 있고 쉬핑 에이전트는 반드시 창고가 있어요. 그럼 뭐 한 달에 뭐 100불을 주고 내가 그 창고에 놔두고 있을게 라고 했기 때문에 비용적으로 굉장히 절감이 많이 되었고, 또 제가 직접 뛰기 때문에 영업도 굉장히 열정적이었죠. 돈 벌면 내 거니까,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더 열성적으로 했던 거고, 그런 방법들을 처음 지금 계시는 분들, 이제 시작할 분들이기 때문에 허황된 보여지는 거에 집착을 하지 마시고 작게 시작해도 내가 내 집에서 시작하는 거를 권해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항상 미국의 흐름은요, 유럽에서 시작이 돼요. 그거는 반드시 알아주셔야 되는데, 유럽에서 시작된 유행은 반드시 2년 후에는 미국으로 오게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한창 피크가 유럽은 한류예요. 한국 드라마, 한류 가수. 그래서 지금은 아직 초반이긴 하지만 제가 봤을 땐 2년 이내에 이 시장이 미국 내에서 굉장히 크게 발전을 할 거예요. 그래서 한국 제품을 수입하라고 제가 권해드리고 싶어요. 한국 제품은 어떤 제품이 되었든 아이템에 관계없이 가지고 오시면 마케팅하기가 굉장히 쉬워요. 비즈니스의 꽃은 영업이다. 네, 무조건 영업. 아이템보다도 더 위에 있는 거. 막말로 여기에 자갈돌이 있으면 영업력 있는 사람은 이 자갈돌 갖고 가서 어깨 걸릴 때 달궈가지고 문지르시면 됩니다 하면 팔 수 있어야 돼요. 그 정도로 영업력이 있으면 어떤 아이템, 어떤 경제 제재가 와도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